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삼삼한 수의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둥이를 아시나요? 오둥이는 카카오 이모티콘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리 캐릭터로 오둥이는 큰 눈에 비해 작은 동공 그리고 몰려있는 눈 때문에 사람들에게 묘한 매력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할 때만 해도 마니아적인 이모티콘이었는데 귀엽고 웃기다는 소문을 타면서 인기가 급상승하였습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인정한 인기 있는 괴물 캐릭터로 성장했는데요. 과연 오둥이는 어떤 특징을 가진 오리일지 수의사가 보는 동물 캐릭터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리들은 주변에서 다가오는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눈이 양 옆에 있는데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러한 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양 옆에 있을 경우 시야가 넓어 포식자의 접근을 사전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식동물의 경우 한 사물을 향해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눈이 앞쪽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의 시야는 300도가 넘는데 180도인 사람에 비해서 시야가 매우 넓은 편이죠. 그런데 오둥이를 보시면 제가 본 그 어떤 오리 캐릭터 중에서도 눈이 몰려 있습니다. 옆집 곽철이와 치즈덕과 비교하더라도 오둥이의 눈은 너무 몰려 있죠. 이 정도로 눈이 몰려 있으면 시야는 사람과 엇비슷한 180도가 되어 포식자의 접근을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둥이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뒤를 돌아봐야 포식자의 접근을 알아차릴 수 있겠네요. 오리가 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이유는 넓은 물갈퀴와 물에 닿는 표면적인 넓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오리는 날개에 있는 기름 덕분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 몸이 물에 젖지 않으니 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오둥이의 몸은 강낭콩처럼 위아래로 길쭉한 몸을 가졌고 심지어 물갈퀴도 매우 좁고 작은데요. 사람도 선체로 물에 들어가면 물에 닿는 표면적이 적어 물에 가라앉듯 오둥이가 만약 선체로 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오둥이가 헤엄치기 위해선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엎드려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물갈퀴도 작으니 헤엄치는 능력은 다른 오리들보다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이 다른 오리들보다 작으니 육상생활은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동공은 카메라에서 조리개와 같은 역할로 빛을 받아들이고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줍니다. 동공이 커지게 되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동공이 작아지면 빛이 적게 들어오는데요. 어두운 곳에선 빛이 많이 필요하므로 동공이 커지고 밝은 곳에선 빛이 적게 필요해도 되므로 동공이 작아지죠. 만약 어두운 곳에서도 동공이 커지지 않으면 밤시야가 어두울 수 있어 야맹증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둥이는 유독 눈 흰자가 큰 것에 비해 동공은 매우 작습니다. 이는 타고난 것으로 보이는데 선천적으로 동공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여 밤시야가 매우 어두운 야맹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둥이는 다른 오리들에 비해 밤시야가 어두워 야맹증이 의심되는데 오둥이는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류독감은 닭, 오리,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밀집 사육되는 닭과 오리에서 폐사율이 높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야생조류의 경우 심하지 않으면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밀집 사육된 닭과 오리가 폐사하는 이유는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낮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둥이는 밀집 사육과는 거리가 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오리인데요. 어쩌면 오둥이는 조류독감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넘어갈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오둥이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오둥이는 다른 오리들에 비해 시야가 좁을 것이며 두 번째, 오둥이의 수영 실력은 떨어질 것이며 세 번째, 오둥이는 야맹증이 있을 수도 있으며 네 번째, 오둥이는 조류독감에 걸려도 괜찮을 것이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캐릭터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